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콩나물을 활용한 콩나물 잡채를 하는데요. 맵지 않고 그냥 간장으로 해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순한 맛 콩나물 잡채 해보겠습니다. 당면은요, 이만큼 딱 200g입니다. 한 줌에서 조금 더 됩니다. 양파 작은 거 하나, 대파, 당근은 약간만 쓸게요. 그리고 저는 맛살이랑 어묵을 냉동시켜 놨었거든요. 어묵 2장, 맛살 한 서너 개. 작은 거 하나만 채 썰어주고요. 요 끝은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뿌리는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볶으면서 다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쪽파나 뭐 대파 뭐 아무거나 또 쪽파 있어도 괜찮고요. 대파 있어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썰어 놓을게요. 아직 덜 녹았지만 썰어 놓겠습니다. 어묵은 너무 얇게 써는 것보단 약간 이렇게 넓게 써는 게 좋아요. 양이 얼마 안 될 때는 섞어서 함께 볶아도 됩니다. 지금 살짝 얼어 있는 상태거든요. 이렇게. 이거는 녹으면서 있죠. 다 이렇게 잘 떨어져요. 이런 식으로 이게 녹으면서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얼어 있는 맛살은 너무 잘게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. 콩나물에다가요, 물을 반 컵만 넣었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불을 세게 했어요. 자, 이제 끓으면은요, 불을 제가 지금 약불로 낮춰놨거든요. 낮춰서 딱 2분만 끓여주겠습니다. 자, 이제 2분 됐고요.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고, 이제 비린맛이 나지 않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불을 끄고요. 이 콩나물은 물 없이 삶았잖아요. 찬물에 한번 담가서 더 이상 익는 것을 방지해 줄게. 이거 이렇게 놓지 않으면 당면 삶고 하는 동안에요, 너무 익어서 축 처지거든요. 옆에 가스에서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. 당면을 넣습니다. 당면을 삶고 나면요, 잡채는 빠르게 진행돼서 금방 될 거거든요. 5분만 삶아줄게요. 이 당면은요, 옆에 불에다가, 옆불에다가 옮겨놨습니다. 어차피 한 5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다가 바로 다른 재료를 넣어볼게요. 식용유는요, 한 스푼, 두 스푼, 한 세 스푼 넣습니다. 재료도 다 넣습니다. 입니다. 이렇게 잡채 한번 큰 거 한 접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바로 섞어서 다 볶으시면 돼요. 너무 볶으면 물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. 자, 지금 옆에서 당면이 삶기고 있었거든요. 당면을 건져서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 바로 물기를, 자, 뜨거운 당면 바로 넣습니다. 여기다. 물기를 두께 쳐주고 넣습니다. 물기 좀 빼고 넣을게요. 불을 다시 켜고 볶아줍니다. 당면은 헹구지 않고 바로 넣으시면 돼요. 퍼지지 않는 비결이고요. 그리고 당면이 퍼지는 거는 오히려 씻으면 퍼져요. 물기가 많기 때문에. 간장을요, 둘, 세 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세 개 넣고 또 넣을게요.
왜냐면 콩나물을 아직 밤을 타야 되거든요. 김이라도 하나 더 넣고요. 그리고 데쳐서 바구니에 담아도 굵기 뺀 콩나물을 넣습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자, 설탕을 넣어주는데요. 자, 설탕은 이런 식으로 하나, 두 스푼 넣고요. 두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.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이렇게 콩나물 잡채가 다 됐는데요. 잡채는 금방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을 두고 놔두면 싱거워지거든요. 예를 들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드실 거면 설탕과 진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됩니다. 이 정도면 단맛은 아니거든요. 이제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잡채이기 때문에 조금 덜 달게 했고요. 자, 이거는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어린이를 위한 콩나물 잡채였습니다. 어린이를 위한 콩나물 잡채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